공감이 갔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켜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학생들의 그 우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남자애들은 그이 주먹으로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데 여학생들은 이렇게 뒷담으로 많이 싸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생활지도부장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좀 했어요. 왜 도대체 여학생들은 이렇게 서로의 관계에서 피곤해하나 했더니 그 책에 제가 도움을 받은 책이 이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이 책을 어머니들께 추천 안 해요. 왜냐? 너무 머리 아파. 300쪽 정도 되는데, 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렇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소녀들은 다 같이 시작. 소녀들은 갈등을 편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소녀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자기주장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공격 표현의 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방향을 포함하여 대체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애들이 자기 주장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여학생들이. 그 지금 왜 여학생들이 이 자기 주장을 못 하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얌전하다, 순하다, 이 착하다는 이 말, 이 표현들이 여학생들의 그 자기 주장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얌전하다 순하다 저는 그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얌전하다 순하다 착하다는 말은 아예 사람에게는 하지 말자. 그건 반려동물에게만 쓰자. Good girl, good boy. 그 서양에서는 영어권에서는 good girl, good boy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반려견에만 쓰고, 그리고 제가 노래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물론 남학생들,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표현을 막아서는 안 된다.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해서도 애들이 제때제때 자기 표현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산토끼에서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자, 우리 다 박수 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이제는 말대꾸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말대꾸 해! 이렇게 하셔라, 이거요.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시작.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와, 잘하셨어요. 이제 아이들, 여학생들 폭력, 뒷담 폭력,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이들의 우울증 예방 교육을 위해서 썼던 영상이에요. 저는 3월에 우리가 너무너무 우울해. 그래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닉 브이치치 MBC에 방영됐던 영상인데 요거를 제가 애들하고 같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와, 저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는구나.
저는 이거 수업할 때 건빵을 이만큼 갖다 놓고 애들이 단어 하나 들릴 때마다 하나씩 맞추면 주고 그랬어요. 이거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이 애들이 진짜 이 영상을 열심히 여러 번 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애들하고 톡 하시죠? 그러니까 요제 톡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애들도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야 엄마 아무개야 우리 오늘 엄마가 연수 받았는데 이런 영상을 강사분이 소개해 주더라. 여기 제가 채팅창에다가 붙여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공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애들이 제가 우리 애들 사춘기 때 보니까 중학교 때 보니까 그렇게 퍼대 자. 허리가 아플 정도로 자. 그래서 아, 이게 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그 속에 우울이 있다고 합니다. 멜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잠 깨우는 것도 엄청 힘들어. 아침에 잠 깨우다가 애하고 다툼이 자꾸 일어나서 제가 비장의 무기를 그 장난감 집 가서 구입을 했어요. 이겁니다, 바로. 네, 제가 애들을 깨울 때 애들이 하도 그 집사람이 애를 깨우는데 자꾸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을 깨우는 과정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싸움이 되나? 그래서 제가 이 뽀로로 마이크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뽀로로 노래 소리 나요. 예, 다른 소리도 나고, 예, 뽀로로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눈 뜨기 전에 웃어요. 야, 그래서 세상에, 아, 이 뽀로로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애들이 크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여기, 뽀로로 마이크 이렇게 검색하시면,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회사는 저 때문에 아마도 이 장난감 대박 났을 거예요. 원래 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00원인가 올려봤더라고. 아마 공감하시는 어머니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울이 심하면 자살을 꿈꾸게 되는데 요거는 신경정신과 오늘 어머니들께 드리는 강의는 제가 신경정신과 전문의한테 다 2시간씩 강의를 들은 거예요. 우울증, ADHD, 인터넷 중독 2시간씩 다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러더라고요. 그 전문의가 아이에게 제발 나가 죽어라고 하지 말라. 이 충동적으로 아빠가 나가 죽어!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아이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참으셔라는 거죠. 예, 그 다음, 혹시 아이가, 이것도 흔히 받는 질문인데, 담임으로서도 그래요. 요즘 우리 애가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애들은요, 그 마음에, 서로의 마음의 냄새를 너무너무 잘 맡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애들 보고 고1 애들 보면 새로만 다른 학교에서 온 애들인데도 어떻게 우울한 애들은 그 다음날 바로 기가 막히게 와서 걔네들끼리만 모이더라고. 그래서 정신보건 전문의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애들은 그렇게 서로의 향기를 잘 맡는 거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사실은 이상한 애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애도 이상해진 거다라고 이해하셔라. 우리 애도 우울해진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애를 그 아이들과 떼어놓으려고 하지 마셔라. 오히려 더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끌어당겨와라. 그래서 삼겹살 먹이고 뭐 먹일 때 예, 그 아이들도 같이 사줘서 얘네들이 혹시라도
위험한 생각을 할때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른이 현명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문장 같이 다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시작. 우울증 아동 학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한 아이도 내가 끌어당겨서 아이가 내가 누군가 우리 어른이 나를 사랑하고 관심 있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걸 알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이 책을 추천했는데 요건 아빠들께 추천드려요. 제가 둘째가 딸인데, 어느 날 중학교 때 아이에게 좀 무슨 얘기를 했더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소리 지르고 그래?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소리 지른 게 아닌데 왜 소리 질렀다 그럴까? 좀 다르네. 아빠가 보는 딸내미, 엄마가 보는 아들내미, 이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제가 남자아이, 여자아이라는 책을 사서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여자애들은 청력이 남자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를 높이면 그것이 소리를 지르는 거로. 그래서 아빠들에게 이 책을 권해주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사춘기 때, 우리 딸내미가 우울할 때. 저는 뭔가 문제에 닥치면 큰 배낭을 메고 큰 서점에 갑니다. 대형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와요. 쫙. 그때 이제 우리 애가 사춘기 때, 우울할 때. 제가 책을 10권 이상을 사다가 배낭에 잔뜩 사놓고 아이하고 같이 읽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고른 책이 바로 행복을 훔치는 도둑 우울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지금 서로 어려움을 겪고서 이제 헛수고가 없는 게 지금 우리 딸내미가 무슨 교사라고 했어요? 상담교사예요. 상담교사. 이렇게 애가 어려움을 겪고,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네 해가지고 애가 상담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팁은 따돌림을 예방하는 팁인데, 저는 얘네들이 왜 따돌림에 취약하냐면, 엄마들은, 자, 어머니들, 자매, 그 가족, 형제, 자매가 몇 명이었는지 손가락으로 표현 좀 해보세요. 손가락. 손가락으로, 네, 저는 셋이었어요. 근데 보통 엄마들은, 요즘 어머니들은 둘, 셋. 근데 셋이 되면, 이미 어릴 때 자라나면서 따돌림을 세 가지 유형을 체험을 해요.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따돌림을 체험을 하기 때문에 따돌림이라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둘이나 하나일 때 그게 어색한 거지. 그 감정이 1대1일 때는 그럼 서로 맞붙어 싸우는 거니까. 근데 셋이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동북고등학교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다녔어요, 이렇게. 여행을. 여름이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10가족이 되는데 애들까지 나니까 이 버스를 빌렸어요. 버스, 방학 때면 버스를 빌려가지고 전국을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애들끼리 다니다 보면 저는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때 다양한 따돌림이 있어요. 그때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애를 귀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웃 자녀들 혹은 직장 동료 마음에 드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 이게 지금은 이게 지금 80, 90년부터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33년째 모임이 되는데. 외국도 어지간한 데다 다녀왔어요.
우리끼리 단체가 가는데도 우리끼리만 가니까 그렇게 오붓하고 좋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족만 가면 원거리로 갈 때 운전을 많이 해서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요거는 우울증은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인터넷 중독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 중독이 전 세계가 다 심한 게 아니고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인터넷 중독이 심하답니다. 예. 자. 뽀로로 협찬을. 네. 네. 아, 재밌다. 예. 오케이. 자, 근데 한국, 일본, 중국이 왜 인터넷 중독이 심하냐? 전문가들은 이 한국과 일본의 한일, 한중일 세 나라의 공통점을 대학 입시의 서열화로 봅니다. 대학 입시의 서열화. 그래서 이 서열화된 국가에서는 위너가 있으면 루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은, 어머니들 여기 지금 계시지만, 이 루저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루저라는 느낌을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위너가 되고 싶은 심리, 보상 심리,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애들이 게임도 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선택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게 자꾸 이런 우스개입니다. 나이키의 경쟁을 상대는 퓨마가 아니었다? 알고 보니 신발 자체를 밟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이다. 또 교사의 경쟁을 상대는 학원 강사가 아니라 누구다? PC방 주인이다. 그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기고사 때 PC방을 가면 우리들은 정기고사 때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걸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PC방에 엄청 성수기가 바로 애들 시험 때예요. 애들 시험 때 한번 PC방에 슬그머니 한번 가보세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이 애들, 제가 정말, 이거 협찬이라고 질문하신, 이게, 요것이, 바로 이 여학생 때문에 이걸 구입하게 됐는데, 여학생,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우리 교과교실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교과교실에서 교과교실 왔는데, 애가 수업, 그, 종치기 전에 들어와서 잠을 자기 시작하더니 종이 쳐도 잠을 못 깨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근데 여학생이니까, 저는 남자고, 여학생을 건드려서 깨울, 종이 울려도 못 깨는데, 건드려서 깨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 때문에 이걸 구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넌,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잠을 자도 어떻게 통나무처럼 그렇게 자냐. 참 고나게 잔다. 그랬더니, 제가 좀 밤에 좀 바빠요. 아니? 뭐 하느라고?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가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 블럭을 만든, 블럭 쌓기, 뭐, 건축물 만들고 그런 거래요. 근데, 아, 그러냐. 그러면 얘는, 무기력해, 적어도 무기력해서 자는 건 아니죠. 일단, 그러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얘가, 얘는 인터넷에, 게임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저는, 그, 애들이 뭔가에 몰입해 있을 때, 이리 와, 이리 와, 그런다고 애들이 오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가 아이와 게임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그래서 펀펀이 져주더라도 들어가 주는 게 오히려 더 아이의 중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한테 야, 너 그러면 중학교 필수 영어 단어 이거 이 단어 목록을 줄 테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마인크래프트로 단어 표현해 볼래?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저 바쁜데. 바쁘대. 수업시간에 자던 녀석이. 그래, 그래도 선생님을 위해서 좀 해줘 봐봐. 그랬더니 애가 머지않아서 이렇게 블록으로 AMONG, among 사이에 여기 블록 있고 블록 있습니다. 또 앵그리, 이게 그때 아마 앵그리버드라는 캐릭터가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어요. 근데 저는 이걸 봐도 아무 감흥이 없는데 애들한테 이걸 소개를 해줬더니 애들이 재밌었는 거예요. 애들의 코드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랬더니 애가 기말에 와가지고 2학기 되더니 자유학기제 끝났을 때 선생님, 제가 평균이 30점 올랐대. 그래서 오이? 그러니까 무기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제가 친구들한테 스타를 만들어줬죠. 그랬더니 애가 자존감이 생기면서 공부 좀 해볼까? 그래서 내가 시험 공부를 좀 했다. 그랬더니 평균이 30점도 올랐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중독이 돼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중독이 됐을 때는 무슨 감이 저하된 거다? 지읒지읒감. 무슨 감이 떨어졌을 때 애들은 게임에 중독된다. 자, 채팅창에 답을 때 아쉽게 맞추셨습니다. 네. 자존감이 상처받았을 때 애들이 게임에 몰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자존감이 상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큰애도 고등학교 때 무지무지 게임 중독이 심해가지고 결국 치료도 받았어요. 한 달 정도. 엄마도 상담받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니까 애가 그다음부터는 그전에는 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그 불쾌해하는 표정 있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치료받고 나더니 그다음부터는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네. 좀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좀 고단하니까 우리 중간 체조를 좀 할게요. 자, 앉으셔서. 자, 우리 같이 체조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들썩들썩. 어휴, 힘들다. 아이고, 잘한다. 위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박수. 으쌰. 흔들고, 둘, 셋, 넷. 한 번 더 해야 돼요. 위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박수. 좋다. 좋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좀 개운해 지시죠? 예. 그 다음. 다음에 ADHD란 오늘 ADHD를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머니들께서 오늘 이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는 거는 아마 공지를 통해서 보고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요걸 궁금하신 거 본인의 자녀 얘기도 괜찮고 주변에 흔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아이들의 경우는 특별한 그 정신질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애들 큰애 인터넷 중독 걸렸지, 딸내미 우울증 했지, ADHD 검사했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압축해서 ADH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ADHD를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들께는 요 주소를 283번 요거를 꼭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신보건, 신경정신과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바로 이 ADHD 때문인데 저는 이제 98년도 좀 빠른 편이죠. 98년도에 우리 반에 그 전형적인 ADHD를 가진 애를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떠냐면 얘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인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이래요.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뒤에 봤다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뒤에 봤다 하루 종일 이러는 거야. 근데 와 다행히 어머니께서 굉장히 현명하셨어요. 학부모총회 때 오셔가지고, 우리 애는 선생님, 물론 학부모총회 때, 가끔 개별만 면담하긴 좀 어려운데도, 그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개별 면담 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오셔서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ADHD 진단을 받아서 그때부터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지금 5학년, 6학년, 1학년, 3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5학년 때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 클리닉을 다니고 있고,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의 행동에 관해서 누가 관찰 기록을 보내주시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그 관찰 기록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이 오고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새로운 것이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디 간다? 책방에 갑니다. 그래서 책방에 가서 또 ADHD 관련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고 또 보건소에도 그 당시 ADHD에 관한 특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ADHD에 대한 오해 한 가지. 주의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 그게 큰 문제점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가, 보통 어머니들이 답답해 하시는 게, 어떤 애는 모델 만들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어머니들은 일단, 야, 그거 해가지고 밥벌이가 되겠니? 이게 가장 큰 어머니들의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애가, 마음껏 집중할지 못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 ADHD 강의를 듣고 한 녀석이 39명 중에 39등으로 2학년에 올라와서 고2에. 근데 제가 그 아이 성적을 보니까 다른 건다 9등급이고 영어만 3등급이야. 그래서 아, 제가 강의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영어만
공부해서 영어 특기자로 해서 대학을 가라. 마침 그 당시에는 영어 특기자 전형이 왕성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그 영어 특기자 전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생 멘토를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영어 특기로 대학 간 애를 멘토로 소개를 해 줬고, 얘가 중간고사 때는 이랬는데, 기말고사 때 16등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은 결국 영문과, 사실 고2 올라올 때 39등이면 대학을 못 가거든요. 그런데 얘가 소위 인서울, 서울대는 아니고 인서울 영문과를 진학해서 지금은 해외 사업부에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컴퓨터만 좋아해요. 하나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무려 컴퓨터 자격증을 4개인가를 딴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격려를 해줬고, 그랬더니 얘가 컴퓨터공학과 38등 했던 애니까 얘가. 근데 얘가 컴퓨터공학과를 갔고 지금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보이고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에너지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쓸때그 어려움을 겪은 것이 곧 애들의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다른 어려움을 겪어내더라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ADHD 소년에 대해서 특징 한 가지 저 영상을 서양 사람들이 ADHD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반에 적게는 한 명, 많게는 세명 정도의 ADHD 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6 내지 9%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교실에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내 자녀가 ADHD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ADHD 자녀 아이와 적절하게 지내는 그 방법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 방법을 익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 이렇게 불만이 쌓이면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 요 장면 한번 보세요. 배드민턴 체육 시간입니다. 근데 피터는 이런 걸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잘안 놀아주잖아요. 왜냐면 얘하고 있을 때 자꾸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얘 태도를 반응을 보세요. 그 친구가 잘하고 들어오면 화가 나.
자, 요때면 말리는 애도 미워해. 예, 여기 보세요. 코를 정통으로 맞았으면 코뼈가 부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이 전문 상담교사의 상담을 의뢰합니다. 예, 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ADHD 아이가 있을 때 담임의 역할보다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냐? 주변 친구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ADHD 아이가 갈구하는 관심은 선생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걔하고 자꾸 사안이 벌어지니까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가 이 영상의 이제 요부터가 포인트입니다. 같이 보시고. 예,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만약에 그 피터가 친구들을 공격을 했어. 그럴 때에, 피터가 공격할 때 너도 만약에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 피터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공격을 하겠죠. 내 생각에 피터는 친구들을 공격해요. 그냥 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묻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도대체 피터는 그렇게 아이들을 공격할까? 근데 애들이 맞춥니다. 여기. 예.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법. 여기서 이 기가 막힌 조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부모님 옆에 와서 자꾸 관심 달라고 싸우려고 그럴 때,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못본척 하시고. 그게 첫 번째죠? 이럴 때 친구가 못난 행동을 할 때는 못본척 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피터가,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가 농구를 한다 이랬을 때 우리들은 그가 훌륭한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낌없이 예,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결의를 합니다. 이제 그래,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피터가 못난 행동할 때는 못본 척하고 피터가 바람직한 노력을 기울일 때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니 왜 우리 애는 ADHD와 관계도 없는데 이런 내 말씀을 길게 하시냐?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애가 부모로서 가장 탁월한 능력은 뭐냐면, 애가 못난 행동할 때뭐 하는 능력? 못본척 하는 능력입니다. 애가 사사건건이 애를 타내고 야단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자? 어디에다 둬야 된다? 내 아이의 과거에
지금 애들이 다 그냥 전원이 다 나서고 있죠? 피터가 폭력성을 보일 때 모두가 다 달려듭니다. 애들 이 영상 보여주고 소감을 쓰라 그러면 이런 말을 애들이 다 짚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화롭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 이렇게 피터 이야기를 통해서 볼수 있고요. 피터 이야기 저는 이 영상을 그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님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새롭게 출발하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칭찬. 못난 행동할 때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못난 행동할 때는 못본 척하고 바람직한 노력을 기울일 때 아낌없이 칭찬해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핵심이다. 근데 이게 잘안 돼. 못난 행동할 때못본 척하고가 잘안 되죠. 그게 근데 제가 이걸 훈련을 저는 이렇게 못난 행동 못본 척하고 바람직한 행동 할때 이게 제가 이렇게 이 발을 정자로 수첩에다 적었어요. 이건 정말 탁월한 육아법이다. 이거 이상 그래서 제가 발을 정자로 내가 아이에게 칭찬하는 걸 이렇게 써나갔어요. 하루에 몇번 내가 하나.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한게 17번까지였어요. 17번. 근데 17번 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이게 습관이 됐어요. 저에게 완전히 칭찬해 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재작년에 그런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에휴, 아빠는 파일럿이야, 파일럿. 걔 생일 때인데 아빠를 보고 파일럿이래. 웬 파일럿이야?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해줘도 아빠는 비행기 태우잖아. 와. 그때 재작년이면 24살이었던가요? 24살 먹은 딸내미가 아빠를 보고 파일럿이라고 한다. 아, 내가 잘 키운 거구나. 이렇게.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들도 아버님들도 이제 무엇이 돼야 돼? 나는 뭐? 파일럿이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라든. 응? 손님 태우고 발을 이륙시켜. 우리 러셀바 클리어의 ADHD 전문가입니다. 예, 세계적인 ADHD 전문가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가장 시작. 가장 사랑이 필요한 아이는 언제나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한다. 우리 애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네, 자, 약속해 드린 대로 요거는 ADHD 관련 서적인데 처음에 이글 주소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쪽 그리고 이런 정도예요. 지금 이거는 네덜란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육, 이게 지금 ADHD를
어린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뮤지컬을 합니다. 저에겐 ADHD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장애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종종 와일드하고 액티브합니다. 하지만 저도 평범한 아이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게